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북극 항로입니다. 에? 그거 그냥 북극에다 배 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영상 안 만들었겠죠. 이 북극 항로는 아직도 제대로 된 항로가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일반 배로는 못 가는 지역이죠. 왜냐면 아시다시피 북극해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게 추운 곳이어서 바다 위에 유빙과 빙산이 가득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가려면 세빙선이 무조건 있어야죠. 즉 세빙선으로 얼음을 깨면서 배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요. 이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잘 사용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에 얼음이 녹기 시작한 것이죠. 원래는 얼음을 깨면서 상선을 보내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냥 일반 바다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잠깐, 잠깐. 지금은 못 가는데 예, 미래에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해상 운송로보다 거리, 시간, 비용 모든 면에서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항로에 비해서 최소 15%에서 39%까지 소요 시간, 거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3분의 1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동남아 쪽을 쭉 돌아가지고 수에즈 운하로 가서 유럽으로 갔다면,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된다면 부산항에서 일본 쪽으로 돌아서 간 다음에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8,300km를 아낄 수 있죠. 엄청난 겁니다. 현재는 2030년쯤에 북극 항로가 상시 개통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북극 항로가 2020년대에 뚫릴 수 있다는 예측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북극 항로가 만약에 뚫리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격변이 시작될 겁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해양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죠. 자, 우선 우리나라부터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냐? 아마 북극 항로가 뚫리게 되면 부산항은 허브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이 영국의 지포스 RTX 3080을 팔려고 해요. 북극 항로가 뚫렸으니까 북극 항로로 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부산을 경유해서 가야 합니다. 즉 한국의 무역 허브의 입지가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많은 나라가 부산을 경유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겠죠.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개이득을 볼 거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뚫림에 따라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북극 지역은 열린 공간이 아니라 닫힌 공간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북극이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항상 만년설과 빙하로 덮였기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북극해를 통한 항해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의 해양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대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대륙 세력에만 국한되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극해는 이용할 수 없고 겨울만 되면 모든 러시아의 항구가 얼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항상 러시아는 이런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가했고 블라디보스토크나 크림반도를 얻기 위한 것도 다 이 때문이었죠. 근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도 대양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것도 엄청 중요한 무역로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해군 전력이 북극해를 이용하여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북극해에서 미개발된 석유와 가스가 13%와 30%인 것으로 밝혀지면 북극해의 중요도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이 자원들의 가치가 약 30조 달러, 하나로 3경 5천조 이상이 될 거라 판단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나라 그 1년 예산이 500조니까 딱 여기만 점령하면 무역로와 북극해 패권과 자원들을 모두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군침이 벌써 싹 도노. 그래요, 딱 이 정도로만 끝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한데 하필 북극해에 인접해 있는 나라가 미국, 캐나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입니다. 벌써 보이죠? 북극해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 서방세계와 러시아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현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와중에 러시아와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는 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듯 싶고요. 그 자원들이 코앞에 있는데도 포기를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만 쩍쩍 빨고 있어요? 아니죠. 저 북극해의 자원을 우리도 얻어야죠. 북극 이사회라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서 북극해 자원을 얻어야 합니다. 제일 유력한 나라로 미국과 러시아가 뽑히고 있는데요. 빨리 협력해야겠죠. 북극 통합교통 시스템이나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개발 지원이나 자원 개발 협정을 맺어서 빨리 협력을 해야죠. 오히려 지금 하면 엄청 빠른 거예요. 다른 나라는 지금 그 전염병 때문에 북극해에 관해 관심이 없을 때여서 경쟁자가 없죠. 제발 좀 이번에는 다른 나라가 지금은 북극해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나라가 좀 빨리 선수를 쳐서 북극해의 자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물쩍거리다 다 뺏기지 말고.